이런 그 프랜차이즈 버거는 조회수가 나와. 그럼 식단으로도 할수 없어. 그럼 또 살이 쪄. 그럼 또 다이어트 식단을 해. 또 버거 리뷰를 해. 살이 쪄. 또 다이어트 식단을 해. 자, 그래서 그 전에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 녀석은 4, 5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얘는 이제 좀 이따가 치고, 자, 메인인 요걸로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나온 미트 칠리 치킨 버거와 미트 칠리 비프 버거가 되겠네요. 맥도날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 호의적입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레스토랑 옆에 있던 프랜차이즈가 항상 여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입니다. 특히 벤과 일했던 레스토랑, 제가 거기서 2년을 일했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었습니다. 요즘 그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먹을 거를 리뷰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랄까, 식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지금 햄버거가 나왔는데 이걸 리뷰를 안 하면은 조회수가 아깝잖아. 왜냐면 이거 무조건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프랜차이즈 버거는 조회수가 나와. 그럼 식단으로도 할 수 없어. 그럼 또 살이 쪄. 또 다이어트 식단을 해. 또 버거 리뷰를 해. 살이 쪄. 또 다이어트 식단을 해.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단면입니다. 물론 햄버거를 좋아하긴 합니다. 햄 최면?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빅맥은 한 8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냐? 치킨 칠리.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비프 칠리. 근데 왜 치킨 칠리가 더 두꺼워 보이지? 가격이 얼마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치킨이 더 비싼가? 치킨이 5,700원. 비프가 6,300원인데? 헤이맨, 비프가 더 비싼데 와이 더 얇음? 여러분 얘는 비싸지만 더 얇습니다. 왜냐하면 고퀄리티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더블 패티야. 안에 치즈도 들었어.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상추가 없어. This is all beef. For beef mania. No 양상추. And bacon.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is McDonald's soul. F***ing calorie monster.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튀김, 칠리, 치즈, 앤드 양상추, 라쪼 마요네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버거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우리는 그냥 패스트푸드다 라는 느낌으로 살짝 노선이 바뀐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뭔가 한때는 이제 고메버거 이런 걸 했었는데 그냥 먹고 죽어라 라는 느낌으로 점점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는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맛이 쭉쭉 땡기고 그냥 빨리 먹을 수 있어가지고 먹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곳들은 굉장히 버거가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맞는지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굉장히 미국적인 감성이잖아요. 칠리를 넣어 먹는다. 칠리 핫도그. 이런 거 이제 버거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칠리 향이 생각보다 강하다. 확 들어온다. 저는 칠리 향이 약하면은 그냥 피자 버거 같은 느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칠리 향이 훅 들어오면서 칠리콘 까르네가 귓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맛이 나요. 강력해. 칠리를 굉장히 아예 그냥 이건 칠리니까 먹고 칠리가 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리를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피자 소스가 아니야. 먹으면 칠리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굉장히 흐릅니다. 이 버거를 먹을 때 위아래를 바꿔서 먹으면 덜 흐른다는 요새 그런 정보가 막 퍼뜨려지고 있더라고요. 아닌데? 자, 두 개를 먹는 사이에 이쪽은 하나도 안 흘렸어요. 하지만 이쪽은 우수수 흘렸습니다. 그래서 흘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걸 드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 관점으로의 설명은 여기까지고 맛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국 맥도날드는 아마 없을 텐데 외국 맥도날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의 메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치킨 버거가 뭐 2불에 2개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프로모션에 나오는 버거는 기본 메뉴에 있는 버거가 아니라 조금 이제 개조가 된 녀석들이에요. 왜냐면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는 2불에 2개짜리 치킨 버거는 들어가 있는 게 빵, 마요네즈, 치킨 패티, 양상추, 마요네즈 끝이야. 굉장히 허접하죠. 거기에다가 칠리 소스를 넣은 맛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셔가지고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를 드신 분은 거기다가 이제 칠리 소스를 얹은 맛이에요. 그냥 딱 그거요. 기본 치킨 버거에다가 칠리,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에다가 칠리. 그래서 오늘 먹어봤는데 가성비 면에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가 얼마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칠리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6,000원대로 가격이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이건 6,000원대의 가격의 햄버거라고 하기에는 요즘 나오는 경쟁사보다 조금 압축된 느낌 있죠. 하지만 칠리의 맛은 좋았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 아니었으면 햄버거 두 개는 그냥 순식간에 치우겠지만
칼로리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던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붕어 사망코가 있는데 핫붕어야. 그래서 구워 먹는 거래요.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서 10분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조그만 붕어빵인데 그냥 붕어 사망코를 붙여서 파는 거네.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흑우 같겠지만 본인이라던가 스스로도 이런 패키징에 혹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서 오, 저 붕어 사망코인데 구워먹는 거야? 어, 사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어. 그래서 요새 장사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워보도록 하죠. 세상엔 흑우가 정말 많아. 정말 요즘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 전 사회가 흑우화되는 것 같아. 왜냐면 사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은 초코, 그 다음에 한쪽은 팥입니다. 다섯 마리씩만 합시다. 왜냐하면 10진수가 좋아요. 저는 11진수는 어렵습니다. 10진수로 그래서 10분을 구우라 그랬죠. 세상에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죠? 10분 동안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적적해요. 고요해요. 고요함을 좀 즐기는 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고요함. 사색을 즐기고 고요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즐기고. 지금까지 하루 종일 즐기다 왔는데 사색을 하루 종일 즐겼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첫사랑 이야기. 첫사랑이라 저의 첫사랑은 1994년경인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라 거의 무슨 뭐 응팔 같은 느낌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뿅 하고 완성이 됐죠? 종이봉투에 담아달라고? 놀랍게도 집에 종이봉투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하면서 사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봉투를 가져왔어요. 초콜릿은 비싼 초콜릿이 아니고 딱 그 맛이에요. 자판기 핫초코 맛이 납니다. 자판기 핫초코 코코아 파우더. This is not chocolate. This is cocoa flavor. 코코아. 팥. 팥은 그냥 팥입니다. 근데 팥 맛이 강하지 않고 설탕 맛이 강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붕어빵은 사드세요. 제발 구워주지 말고 그냥 구워서 파는 걸 먹으면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붕어 사망코, 미니 핫붕어 사망코라고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다 그냥 허울이고요. 붕어빵입니다. 미니 붕어빵. 제가 이제 여러분 대신에 경험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포텐과 정점을 여러분 맛봤어요, 이미.